저는 농사를 짓는 우리 어머니와 같이 살았습니다. 우리 동네는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교과서 외에 책을 읽은 기억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동네는 책이 없었어. 책을 볼 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죠. 책을 구입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선생이 돼가지고 학교 직원, 학교 그 근무하는데 월부책 장사가 있었어요. 아세요? 네. 나이 드신 분들 아시겠는데요. 학 직장으로 책을 팔러 다녔어요, 옛날에. 이거 젊은 사람은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그때 처음 산 책이 도스토옙스키 전집이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 전집을 사서 보고 또 계속해서 그 사람이 책을 갖다 줘서 책을 보다가 책을 보니까 생각이 나서 생각을 쓰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시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됐죠. 간단하죠? 자, 어쨌든 그렇게 그 책을 보면서 그 마을에서 농사를 짓는 어머니, 농부들하고 같이 살았죠. 농사를 짓는 저희 어머니는 학교를 안 다녔습니다. 글자를 몰라요. 책을 못 읽어.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저희 마을에 사는 어머니들, 아버지들은 못 오는 게 없어. 공부를 안 했는데 우리 어머니 일단 밥을 잘해. 그렇죠? 우리는 뭔가 책을 통해서 학교에 가서 책을 통해서 선생님으로부터 뭘 배워야 뭘 아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옛날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은 책도 안 보고 학교도 안 가고 선생님도 없어.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은 밥을 잘해. 떡도 잘해. 바느질도 잘해. 밭도 잘 매. 장구도 잘 쳐. 삶도 잘 삼아. 그 마을에서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놀랍죠? 우리 사회는 학교를 안 가면, 그것도 좋은 대학을 안 가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엄마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서울대에 보낼까 하고 있는 힘을 다해. 그래서 안 배우면 뭘 못 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학교를 안 가면. 근데 저희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은 학교도 안 가고 책도 안 보고 선생님도 없는데 그 조그마한 마을에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늘 제가 생각한 건 도대체 공부란 뭐냐야. 공부를 해서 어디다 써먹느냐 그 말이죠. 우리는 공부를 해서 어디다 써먹습니까? 시험 보는 데 써먹죠. 시험을 봐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거죠. 좋은 직장을 갖는 거죠. 여기다 써먹고 말아버려요. 우리 어머니들, 농사를 짓는 분들은 사는 게 공부였습니다. 공부란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겁니다. 공부란 고치는 거고 바꾸는 거예요. 지식을 얻어서 내 생각을 고치고 바꾸고 맞추는 게 공부입니다. 꼭 책을 통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과정 속에서 늘 고치고 바꾸고 맞추고 고치고 바꾸고 맞추면서 농사를 지었던 거죠. 그러니까 공부란 새로운 지식을 얻어서 내 생각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꾸어져서 행동이 바뀌면 내가 바뀝니다. 운명이 바뀌는 거죠. 내가 바뀌면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란 나를 바꾸어서 우리가 사는 세계를 바꾸는 것이 공부라는 거죠. 시험을 잘 봐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게 공부가 아니었던 겁니다. 농사인 사람 삶이 공부였어요. 배우면 써먹었습니다. 우리는 배워서 잘 써먹지 않아요. 학교에서 죽으라고 공부해봐야 나가면 다시 시작해야 돼. 여러분들, 학생들은 지금 대학생들은 지금 초, 중, 고등학교 아이들은 몇 년을 사냐면 120살을 삽니다. 120년을 살아요. 우리들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60살까지만 잘 살면 된다는 산업화 시대의 사고방식이 꽉 쩔어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제 우리들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60살까지 잘 먹고 살다가 직장을 딱 그만두면 도로 몇 년이 남습니까? 도로 60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식으로, 옛날 생각대로, 옛날 사고대로, 방식대로 오늘을 살아가면 60년이라는 긴 세월이 우리들 앞에 그냥 텅 비어있는 겁니다. 사는 게 공부해야 된다 그 말이죠. 배우면 써먹어야 됩니다. 직장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직장이 공부하는 곳이어야 직장을 그만두고 60살 먹어 나와서 다시 60년을 써먹는다 그 말입니다. 내가 중고등학교에 가서 강연할 때가 있는데 이따금 가서 제일 처음에 하는 소리가 뭐냐면 오늘부터 엄마 말을 듣지 말합니다.
엄마들의 머릿속에는 산업화 시대의 사고방식이 꽉 절어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서울대를 가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엄마, 진짜 서울대가 좋아?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서울대가. 그러면 엄마가 한 2년 공부해서 서울대를 편입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가 좋아하는 거 엄마부로 하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중고등학교의 엄마들이 다 40대예요. 그분들이 살 날이 몇 년 남습니까? 40년, 50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어떻게 하려고 애들만 60살 먹을 때까지 잘 살게 하냐, 그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찾아랍니다. 좋아해야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해야 잘해서 평생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